아이고, 참, 올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프네. 응? 아이고, 얼굴이 세상에 아주 힘들어. 나 힘들어요. 그럼 써있네. 응? 아주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 본인이.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저기, 뭐, 이동수도 있어요. 네, 이사해야 돼요. 응, 지금 이동수 있다고 그래.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그렇긴 해요. 지금 본인이 지금 답답해서 볼라는 게 지금 이동수 때문에 그러거든? 아이고, 참. 올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잘안 풀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다 아파요. 몸조심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본인이 운 자체가 막혀 있어요. 구설이 또 딸거든요? 예, 인간의 구설이 딴다 그래. 그거는 이유 없이, 딱히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언제쯤, 지금 언제 그러는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인간의 구설은, 음력으로 저기 6월 달.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며칠 동안 머리가 아프기도 했었고, 요 최근에는 조금씩 아팠어요.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아픈데? 저는 저 오늘은 괜찮은데 머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 집에 뭐 물건 갖고 들어온 거 없어요? 동토난 거 같은데? 물건이 들어왔는데? 물건 이렇게 특정하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파. 물건 들어온 것도 머리 아프고, 상문도 좀탄 것도 있고. 상무는 돌아가신 지 3년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돌아가셨어? 친할머니요. 친할머니? 본인이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서부터 좀 따라 들어와서 좀 몸이 아프다, 머리가. 상문도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올수 있는 거예요, 상무는? 네. 그것도 올해일 가능, 올해인 거죠. 네. 본인은 될수 있으면, 너미 집에 이제 내 부모, 내 할머니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수 있으면, 다른 데는 상갓집에 가지 마세요. 올해 가긴 갔었어요, 다른 집에. 그죠? 그 상문이 자꾸 본인이, 상문이 자꾸 진을 치고 있어갖고, 머리가 이렇게 찌근찌근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 상문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상문, 올해 본인이 상문살이 들어오거든. 근데 본인이 지금 상문살이 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집 안에 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확률적으로 어른이 돌아가실 확률이 더큰 거예요? 그쵸. 어른이 누워도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실래, 앞으로 돌아가실 분도 있고, 그거 본인이 상갓집 갔다고 상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 거예요, 지금. 원래 제가 좀 그렇게 이렇게 무리를 해도 막 아파도 크고 그러진 않는데 좀 이유 없이 아프잖아. 지금 딱한달 전에, 그러니까 3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은 이거는 그냥 얼굴만 상태가 안 좋은 것뿐이지 그렇게 안 아팠는데 한달 전에는 엄청 진짜 죽다 살아나게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거든. 아팠었거든요. 그냥 감기 그런 거죠. 감기적이밖에 없거든. 근데 본인이 상문이 껴서 자꾸 몸이 아파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상문이 만약에 사이 나면 몸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죠. 더 아프죠. 더 아픈 거예요? 네, 그거는 방법을 해야죠. 선생님, 저희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그렇겠지만 그 금액이 요즘은 다 전세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껴서 대출을 내서 옮길 건데 대출을 내는 걸 조금 무리해서 좀 많은 금액을 내서 가도 될까요? 얼마나? 하도 전세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쪽이 어느 쪽이죠? 지역이야? 어, 두 배로 좀 올랐어? 군포고요. 군포? 네. 군포구 지역 네, 조금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진짜 많으면 1억 5천, 1억 넘을 것 같거든요. 아예 집을 사시지 그래, 전세로 가지 말고. 그것도 어느 정도 내 기본 자금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세를 지금 옮기는데, 이제 좀,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데 이제 나라에서 그거 하는 것도 끼고 있어서 옮기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전세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은행에 아빠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1억이 좀 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식구들이 살수 있는 좀 공간이,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이 정도 공간에서 살아야지 할 정도의 전세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또안 빌려봐서 큰 돈을 그렇게 좀 대출을 내서 가도 되는지, 왜냐면 제가 지금 일단은 집에 있고, 아니면 직장을 자리를 잡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잠시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코로나 네. 터지면서. 조금 본인이 올해는, 내년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버겁다고 그래, 지금. 올해는 좀 버겁다, 이렇게 나와. 내년에는 좀 본인이 운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 근데 올해는 내가 몸이 아프고 모든 일에 다 귀찮고 좀 버겁다 그래. 이 돈도 얻는 것도 좀 버겁다 이렇게 나와. 좀 무리는 무리인 것 같아요,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가라 가지 말래 소리는 못해요. 그럼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버겁단 소리가 나오긴 나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건 빌리는 건데 큰돈 말고 좀 정말 정말 최소 빌릴 수 있는 만큼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게 순리인 것 같기는 한데 집값이 전체적으로 너무 오르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 동네는 갑자기 막 갑자기 아니고 그냥 1년 사이에 그냥 스물스물 오르는데 택도 없는 집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오르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몸 아픈 거는 그냥 저는 제 생각에 그냥 흘려들은 얘기로 닭띠들이 뭐 자주 아프고 뭐 여기저기 잘 아프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렇고 내가 또잘안 챙겨 먹어서 요즘 세상에 면역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상문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니죠. 닭띠라고 다몸 아픈 거는 아니거든. 근데 본인이 지금 성분이 지금 두꺼이나 껴 있잖아. 잔뜩 껴 있거든, 지금. 그러면 그 성문살은 지금 껴 있어서 지금 본인이 몸이 아픈 거거든, 이거는. 그럼 가까운 가족인지 조금 뭐한 위에 딸인지 그런 거 전혀 알수 없어요? 본인이 이 엄마 아버지는 다 살아 계시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친척뻘 같은데. 뭐 되고 삼촌 아니면 할머니? 뭐 이렇게요? 친척뻘 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너미 집에 또 상갓집도 갔다 왔잖아, 작년에. 그죠?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갔다 왔고. 거기서 따라 들어온 거거든. 앞으로 성문살 일어나는 거는 그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고요. 본인이 지금 앞전에 갔다 온것 때문에 그게 문제라. 그게 거기서 성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몸이 아픈 거죠. 어쨌든 막다 귀찮아. 본인이 몸이 아파서. 말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지금.
그죠? 그게 성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성문이 들어왔어요. 성문살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귀찮고, 다뭐 죽을 만큼, 어쨌든 막 짜증나거든. 일이, 이게 성문살이 끼면 일도 꼬이고요. 일도 수습 풀려야 되는데 일도 꼬이고, 몸도 아프고 그런 거거든. 일도 꼬여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 성문살은 될수 있으면 푸시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사무실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거지? 성문살 푸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 조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셔야 돼. 선생님, 저희 제가 애들이 있는데 네. 저희 애들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안 보이시나요? 네, 애기들은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이 자체가 막혀 있어요. 본인이 팍 풀려야 애들도 괜찮은 거거든,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지금 아파 있고 가라앉아 있잖아요. 본인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활동 그러니까 집에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나가서 네. 짧게라도 일을 하는 그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좀 덜할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게 성문살이 낀 거는 그렇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별, 그냥 힘든 건 똑같은 힘든 거예요. 건 똑같아요. 그 성문살을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도 있어요. 그게 성문살,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본인 자체를 지금 느끼고 있잖아. 본인이 몸이 느끼잖아. 그죠? 몸이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거는. 얼굴에 지금 딱 본인 얼굴을 보면 지금 성문이 진을 치고 있거든. 그래서 몸이 죽을 만큼 지금 억지로 지금 웃고 억지로 다 귀찮거든. 누워만 있고 싶거든, 본인이. 실제로도 많이 누워있기는 하긴 실제로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거든, 본인이. 그게 왜 그런 건데? 성문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 결국 본인 뭐 이사를 하고 가신 다음에, 그러면 일이 꼬이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일도 꼬여요. 그 성문, 그게. 그래서 성문살이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 네. 일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 절에라고 절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절에 이렇게 다니거나 하는 거는 상관없이 괜찮은 거죠? 상관없어요. 절에 가면 본인은 산신각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칠성각을 들어가셔야 돼. 대원전에 들어가지 마시고. 대웅전 말고요. 예. 산신각을 들어가시고 칠성각을 들어가서 비루세요. 비루시려면. 대운전 가면 본인은 대운전에 가면 이렇게 영가들 있잖아요. 영가들 있으면 본인의 영가들을 달라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어요. 저는 상가집 가서 갔다 와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나쁜 기억은 오히려 그게 인연이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는 뭐 꽤 됐고 뭐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경조사가 있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다른 분, 아예 남인데 안 가볼 수가 없어서 봤었던 건데 그때 잠깐 있고 나오기는 했어요. 오래 머물지는 않고.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나왔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본인이 몸 아픈, 일단은 몸 아픈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 일단은 몸이 안 아파야 되잖아. 그렇죠.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3문살 껴서 본인이 아픈 거거든, 지금. 그럼 선생님, 제가 이제 멀리는 못 나가서 뭐 근처에 이렇게 아시는 분이 선생님처럼 제자세요. 네. 그분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도 푸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 이사는요. 네. 제가 이 지금 사는 곳에서 물론 제 선택이겠지만 멀리 안 가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근데 금액이 좀 비싸서 그러니까 집이 없기도 없어서 비싸고 이 동네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근처로 갈 수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해서 학교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알아보는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는 뭐 집은 나와요. 집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갈 집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게 저희 이사가 언제쯤 성사가 될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닭띠잖아, 그죠? 네. 닭띠 되면 4, 5월 달이에요. 4, 5월 달이요? 네. 근데 제 명의로 안 되어 있어도 그건 상관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창문 가까이라도 꼭 가서 풀게요.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직접 찾아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